오늘은 경기여자고등학교 경흥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2024 특별기획전 모던의 유혹 황실 종친 맹연가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개화기 조선의 의복 변화와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종의 사촌인 완순군 집안의 기증 유물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더욱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연가는 흥선대원군의 둘째 형인 흥왕군의 집안으로 그의 아들 완순군 이재화는 현재의 가회동 부근의 맹현곡에 터를 잡고 지내면서 고종의 근대화 개혁에 많은 도움을 주지요. 1873년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고종은 드디어 실권을 잡게 됩니다. 밀려드는 서구 열강 속에서 1882년 미국과 조미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등 여러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조선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식 복식과 생활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조선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에서는 서양의 문물의 유입으로 바뀐 조선 황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크핵과 망토를 착용한 고종과 깁슨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은 영친왕의 생모 순원 황기비의 모습에서 조선 황실이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깁슨 스타일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서구에서 유행하던 여성복으로 조선에 파견된 서양 선교사 부인들이 착용한 드레스입니다. 이어지는 일부는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는 혼례입니다. 앞서 살펴본 변화에 따라 결혼식도 전통 혼례와 서구식 결혼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전통 혼례에서 원상과 화롯을 입고 혼례를 치르던 곳에서 점차 웨딩드레스를 입는 서구식 결혼식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20년 영친왕과 영친왕비의 결혼식 사진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가에서는 황실의 변화에 발맞춰 백색 저고리와 치마를 사용하였습니다. 2부 한복의 변화와 모던 드레스에서는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양장을 입기 시작하면서 한복과 서양복식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인 민씨가의 규수를 연상케 하는 맹연가의 유물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반가 여인의 복식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드레스는 오팔 조젯 번아웃 드레스입니다. 번아웃 기법은 약품을 사용하여 섬유의 일부분을 녹여 부분적으로 투명 효과를 나타내는 가공 기술인데요. 이 옷은 번아웃 기법으로 만든 국화 무늬의 옷입니다. 다음은 3부 간소화 실용화되는 관제 복식으로 1884년 갑신 의제 개혁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관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소매가 넓은 달령에서 좁아진 모습의 달령으로 바뀌며 1900년에는 문관 복장 규칙에 의거하여 새롭게 대르복의 형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마고자와 조끼의 모던 스타일입니다. 마고자는 중국의 마계에서 시작된 옷으로 1885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서 귀국할 때 착용하여 조선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중국인으로 위장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없던 한복에 서양식 단추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전시에는 당시에 모던보이가 입었던 모닝코트, 망토, 조끼, 바지, 선글라스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옷과 소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전시를 보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모던의 유혹의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동시에 변화해온 우리 옷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였습니다.